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 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 수간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계 되면은 이 김소연 대전 광역시에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정말 이 김소연 씨는 국민의 힘에 들어갔으면은 일당 천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전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새님들이 참 많습니다. 전투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력이란 것은 깡만 있어서 안 되고 필력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또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되고, 머리에 좀등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에 뭐 삼선, 사선 되더라도 무슨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기 글 하나 쓸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국힘당이 항상 웰빌 정당이라고 왜 여러분들 그렇게 두드리 맞느냐 하면은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소연재 변호사가 어떻든 간에 낙마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출마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국힘당의 한동훈 씨 이분의 공천을 보게 되면 본인도 뭐 물론 고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민경욱 전 의원이나 김소연 씨나 도태우 씨나 이런 사람들 전투력이 막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글쓰는 능력, 이런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는 능력,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예, 이, 이제, 요즘에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본인은 낙마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대전 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고, 그러니까 아마 후보들이 김소연 변호사한테 요청했을 겁니다. 왜 김소영 씨처럼 그렇게 뭐 아주 순발력이 빠르고 재치가 있고 공격력 있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박사기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재능입니다. 그 전투력을 제대로 갖추는 거지. 막말하지 않고 이런 전투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이제 공보단장을 맡았는데. 이렇게 해서 아마 도와, 적극적으로 아마 국민의 힘을 돕기로 그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전 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 본부장을 김소연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것은 오늘 처음 제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이제 글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김소연 변호사는 윤대통령을 상당히 위하는 쪽이고 윤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글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죠. 이 국힘당에서 이러면 김소연 변호사만큼 싸울 수 있는 사람 참 없습니다. 내가 너무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직접 만나도 봤고 방송에서 불러서 이런 들 인터뷰도 해보게 되면은 그 순발력, 재치, 그 다음에 그 지적 능력, 이런 부분이 막강하거든요. 그거는 예,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을 위한 변호. 이런 글을 지금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대세를 추종하고 계산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을 위한 변호.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 윤 대통령이 좀잘 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이게 먼거 아니까 소신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 내하고 이런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시죠. 이미 총선은 진것 같으니까, 대통령 탓이나 하자고 언론이 약속이나 한듯 용산 리스크다 뭐다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 언론이라는 것은 냄새를 잘 맡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미 총수는 진것 같으니까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문장으로 보는 것이 김소연 변호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 판세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시점에서 제일 억울한 것은 대통령 윤석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윤 대통령이 그동안 잘하신 걸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미리부터 이렇게 자신 없어서 핑계될 국리만 하고 있는 국민의 힘과 후보들의 패배주의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정가될 것이고 국민들은 할수 있다고 자신있게 외치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지 용산 때문입니다라고 핑계거리부터 찾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당이야. 바보야 문제는 후보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공천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지금 폐색이 이런데 찢어지니까 지금 와가지고 윤대통령 때리게 나서지 말라.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절화는 진실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첫 단추가 왜 끼게 됐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투입되게 됐습니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부정선거로 점철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가 보인 게 뭐죠? 인류한시중침 핵심위원회를 가동한 것이고 윤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가 뭡니까? 의사정원 학대 방안 카드인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모두 다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에 침묵하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이 그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이라는 선거 결과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표를 집어 넣을 거냐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진실을 다 외면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윤 대통령은 그냥 배란 끝으로 자기를 모은 겁니다. 국힘은 패배하기로 결정한 거고, 윤 대통령 지하에서 치러졌던 세 번의 공직 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표를 먼저 더블당 후반께 다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세번 그렇게 한 겁니다. 문정권 하에선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정부 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뭡니까? 덕표수를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예? 윤석열을 위한 변호를 쓰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절반은 사실이다 보지만 이정도 상황까지 이름들 밀리게 된 것은 윤 대통령께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입을 닫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윤 대통령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고 억울한 것은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앞으로 겪을 고초라는 것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김소연 변호사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글에는 이제 표현을 안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며칠 전에 제가 공개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역대 선거결과지 않습니까? 예. 2024년도 강서구청장선거, 2018년도 강서구청장선거, 2022년도 강서구청장선거, 2023년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 행위는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최종 결과를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아가 숫자를 분석해 보니까 후보별 득표수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죄다 뭐한 겁니까? 예, 프로그램을 이용한 만든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 국민투표. 거소 선상 투표가 다 뭡니까 동별 자료들을 다 프로그램을 돌려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못 잡아낸 것은 뭡니까?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만 못 잡아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어느 놈이 그 짓을 했는지를 잡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 잡아 와야 선거 무효 소송을 원고 측 소송을 기가 성소판결을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65%를 부풀리고, 어차피 국민들은 실제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놨으니까, 38,306표를 좀 확보한 다음에, 예? 전산 프로그램 두장당 사전투표소에 두 명이 올 때마다 이름 1번 더블당 후보가 기표대표를 집어 넣어준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그래 선관위가 발표한 동별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3분의 2는 진짜고 3분의 2는 보나스로 집어 넣어준 그거 에? 그렇게 만들어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모른다, 몰랐다, 그건 막 믿길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이거를 다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걸다 밝힌 거지 않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제가 방송 첫 해는 대부분 좀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소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보고, 윤석열을 위한 변호가 절반은 사실일 수가 있지만, 절반 이상은 어마어마한 뭡니까? 폐착을 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이런데 이런 선거를 가지고 임기 3년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표를 다 쑤셔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에다가. 저는 정치를 할 그런 뜻도 전혀 없고, 이미 연배도 여름 정치할 수 있는 연배는 지나가 안 갔고, 그래서 그냥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 나라에서 바른 소리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거를 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선거마다 도덕질이 일상화이 돼 있는데, 무슨 판세분석이니 여론조사니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냥 몰고 가는 거가. 국민을 완전히 바보천치나 뭡니까? 그냥 무슨 뭐개 우렁이 똥개 뭐예 그런 걸 여기지 않고선 어떻게 그렇게 갈수 있냐 이야기죠. 예. 자, 다음 주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중앙일보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방송 준비를 참탁 시작했을 때는... 그런 오피니언 코너의 가장 우측 상단에 있었는데, 그 다음은 그냥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북한 도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 도발보다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중앙일보의 칼럼니스트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장 세정논술위원이 조금 이렇게 연배가 높을 겁니다. 북한 도발보다 더 불안한 것은 그래서 제가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 가지고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하고 일치 해서 장세정 논술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니까 이제 서해 수고의 날이 아마 22일 인데 정말 나라가 뭐이 북한 도발 당하는 것보다도 원내의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인물들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진출하게 된 것을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나오네요. 온갖 기이한 수사법을 동원한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협박보다도 한국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 우리 내부 질서를 교란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한 행태들이다. 과거에는 극소수였지만 지금은 사회 전반에 편향된 이념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뭐, 옳은 이야기죠. 예. 뭐 이번에 또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통진당 출신들이 다수 이제 들어가게 된거 아닙니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 20일 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됐는데 유권자로서는 어떤 나라를 맡는 건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드시 투표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안에서 흔들고 헌법 가치를 망가뜨리는 세력은 걸러내야 된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다. 마침 오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난 날이다. 그가 이 땅에 전수하고 뿌리 내린 자유민주의 소중함을 새삼 되새긴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한국에, 예, 갈리스트들이 이렇게 좋은 글들을 쓰는 겁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 결론은 뭔가 하니까 선거가 장악된 것은 일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사회가 미쳐버린 거예요.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당연히 북한 도발보다 더 위험한 것이 선거를 장악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 뭐 유권자들이 여러분들 표를 잘 던져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큰 수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언론계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죠? 선거가 조작되고 선거가 장악된 것을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벌을 앞으로 어떻게 받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을 부러지자면 뭐할 겁니까? 건국전쟁이 열풍을 부는데, 그래서 건국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노예들이 다 되게 생겼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건국전쟁을 통해서 이러면 눈물을 흘리지만, 자기가 선거부정이 일어났으니 까 참전권이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쉬쉬쉬쉬 하고 이렇게 넘어간. 기가 찬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의 부산 특별시에 205개 은면동에서 더불어 민당의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 한 군데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에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듬뿍 넣어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플러스 값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확률로 따지게 되면 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각각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205개 곱한 그런 확률이 이 미친 확률이 이렇게 선거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선거를 아무것도 뭐죠. 제도를 수선하지 않은 채 4월 10일 총선을 열어 맞게 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제 생각은 정신병원을 가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차라리. 아니면 본인의 무지함에 대해서 머리를 가지고 뭡니까? 땅바닥을 내리쳐 가지고 뭡니까? 피를 좀 흘리든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사전투표 이러 당일투표 사이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차이가 납니까? 10.94. 이거는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도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수치지 않습니까? 더불음 주당이 평균적으로 205개의 은면동에서 당일 투표 득표일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10.94%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민의 힘은 당일 투표 득표일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10.15% 낮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숫자가 동마다 이런 모두 다 여러분들 누가 이기는 겁니까 더블당이 전부 다 플러스 값입니다. 중구 중앙동 15.4% 플러스 중구 동강동 플러스 14.1% 중구 대청동 플러스 16.1% 국힘당은 전부 마이너스 인 겁니다. 이런 선거를 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선거를 대통령이 되셔 가지고 윤대통령께서 2년 동안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본인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가 가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표 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을 수 없고 인쇄날인을 계속해야겠다. 뭐, 그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대통령을 위한 변호를 김소연 변호사는 썼겠지만 저는 윤 대통령을 위한 배너를쓸 날이 안올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을 위한 비난은 글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4월 10일 총선 결과는 걱정한다? 당연히 걱정되겠죠. 숫자를 만드니까. 네. 사람들 인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나라를 지키는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의문데 뭐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러면 조금 그렇다고 치더라도 언론의 이름들 중요한 칼럼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나라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비양심적이고 부정직하고 부정의하고 하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되겠습니까? 본인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나라를 선거부정이 고착화된 나라를 이런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죠. 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무선수로 너희들이 이길 거고 역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응?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뭡니까 한 장을 집어넣어 준거 아닙니까 몇장 집어넣었습니까 38306표 그 가운데 간내 사전투표 는 37771표 그다음에 뭐380몇 표를 뭐죠 그소투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어 준 거죠. 2022년 강서구청장 보 선거는 김태우 국힘당 후보가 이길 때는 여러분 몇 장을 집어넣었습니까 사전투표장에 9명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한 표를 더불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여러분들 왜 아홉 장당 한 장을 집어 넣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밖에가 지니 눈치를 확본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밖에서 눈치를 확 봤으니까, 대통령이 확 결심만 했으면 다 고칠 수가 있었던 거죠. 윤대통령이 입이 천 개, 만 개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사람인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완전히 방기하고 유기한 사람인 겁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성관이 사람들이 이걸 뒤집어 놓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조작해서 발표한, 발표해서 당당하게 중앙순관이 홈페이지에 올라오, 올려놓은 것을 다 받아가지고 찾아낸 규칙인 겁니다.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 데이터를 만들었습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면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벌 받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어 이제 본 방송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메시지 하나 여러분 전하고 다음 방송 시작하도록. 이 김덕영 감독이 한 건국전쟁이 이제 참 많이 영화를 봤죠. 이제 활자를 가지고 나는 김덕영 감독이 이렇게 걸도 잘 쓰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영상에 담을 수 없는 영상은 뭐한 50분 정도 되니까 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킹덤북스에서 이 건국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셨으니까 나라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오늘 총선판세. 오늘 총선판세. 뭐 다, 사람들이 다총선판세 목을 걸지만 저는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선판세란 것은 그냥 여러분들 장식품이고 그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몇표 정도로 이기야겠다몇 석을 따야겠다.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은그 다음 표를 집어 넣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어떻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장에, 사전투표소에 직접 오는 투표자 수를 셀수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캠포드도 찍지 못하게 하고, 뭐, 다양한 노력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전 투표를 실제로 유권자들이 몇명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는 것은 선관위가 발표하는 발표 사전 투표율을 보고 아 이번에 역대 사상 최고구나 그렇게 알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 투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에 보면은 뭐 이렇게 다 공개한 겁니다. 곽상은 대 최재형은 43대 33, 류삼령대 나경원은 34대 44, 민형배 대이나경은 57대 13, 네. 김용민 대 조광하는 47대 30. 뭐 이렇게 이름들 쭉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4.15 총선이나 이런 총선들을 분석해보고 특히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해보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대개 52%대까지 이럼들 52%를 딴 것은 굉장히 큰 성기거든요. 국민의힘 후보가 52% 정도를 받더라도 당선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54% 정도 받으면 은 그러면 이제 당선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9개의 지역구 가운데 강남 3구에 6개만 건지고, 강북은 거의 전패했고, 딱한 자리 권영세 후보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권영세 후보는 많이 밀리는 것같데요 권영세 후보도 가까스로 한 자리 건진 겁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2020년도 4.15 총선이 얼마만큼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25% 정도입니다. 25% 그러니까 25%라는 것은 실제 사전투표지 4장당 한장 정도가 를 여러분들 조작된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는 얼마를 이르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는 6.7% 정도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있는 수의 6.7%를 평균적으로 정부에 더해준 거죠.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25%. 선거인 수 기준,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6.7%. 그게 여러분 6.7%는 호남을 포함했을 때인 겁니다. 호남을. 호남을 제외해버리고 나면은 호남을 제외하면 6.7%, 호남을 포함하면 5% 정도 됩니다. 그렇게 호남은 특별한 지역이니까 선거에 관해서는 6.7% 정도, 전국 평균 한6.7% 정도 표를 집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 한 겁니다. 그 이제 나경원 후보가 뭐10% 정도 이겼으니까 이번에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한만 표, 만2천표 집어 넣으면은 성부 바뀌니까. 여기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나경원 후보인 겁니다. 44%대 34%. 그런데 모릅니다. 예. 그래서 판세 분석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몇표 집어넣을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몇 표만 집어넣으면 은 그럼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끝까지 아마 예 이렇게 그 긴장하겠죠. 왜? 나경원 후보는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본인이 다잘 알고 있을 테니까 대한민국 선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유일하게 나경원 후보만 조금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조선일보나 이런 데도 다 그냥 대세에 편성해 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도 신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는 나라를... 못 지키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뭐 신문사의 중견 갈럼니스트나 대통령이나 모두가 합심해서 나라를 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laughs> 네. 그래서 그래도 뭐 밀리는 것보다도 나경원 후보가 44%대 34%를 이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나경원 후보한테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판사 출신의 이수진 후보가 이름 경합을 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최종 결과물 누구든지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관리는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면 2 0 2 4년 2020년도 4.15 총선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 손을 대일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선거 데이터가 올라 있습니다. 그 선거 데이터를 j 야 H님이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 분석을 해 보니까 몇 표를 집어넣냐 12,43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중에 관내 사전 투표를 8,879표 관내 사전 투표 등을 3,55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 정도 표수는 몇 표가 하니까 실제로 본인이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6637표에 25%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는 25%를 조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12438표의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수진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를 집어넣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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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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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 서 선관위가 발표한 동작의뢰 사전투표 득표 4만 9751표 가운데 4분의 3인 3만 7,313표는 실제 표고 12,438표는 성관이가 제조해서 집어넣어 준 거죠. 이렇게 이름들 밝혀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밝혀냈냐? 숫자를 조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전산 조작은 규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규칙을 사용해야, 이런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분석하게 되면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전 빼기 당일이 여러분들 10% 20% 정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론적으로 0%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표표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수렴시켜 나가면 은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찾아낸 규칙이 뭔가 하니까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12,438표를 넣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실제 사전투표율이 23.31%인데 발표 사전투표율을 30.99% 올려가지고 7.68%를 부풀려가지고 예. 부풀려 놓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왼쪽인 겁니다. 예. 사전투표율이 실제로 이수진 후보는 45%였는데 59%를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한쪽에 표를 밀어 넣어줬기 때문에 나경원은 예. 표가 줄어들죠. 사전투표 득표율이 실제로 48%였는데 36%를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이수진은 플러스 13%, 나경원은 마이너스 14%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모든 사전투표 득표수는 제조, 생산 발표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를 다 이제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걸 입을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러들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들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의 특별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서도 더블당은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왜 사전투표를 듬뿍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예? 북조선 선관위가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가 표를 다 집어넣어 주니까 전부가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가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424개 읍면동에서. 확률이 2분의 1을 424개 이름들 곱하는 거니까 그게 뭐 계산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미친 짓들 한 겁니다. 서울의 12.62%. 이 보시기 바랍니다. 청운 효자 21, 19.8 전부가 다 플러스 값입니다.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10번 11번 선거를 만들어 왔는데 12번째는 안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식자청들 생각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죽을 고생할 겁니다. 그래도 그때 여러분들 막 찍소리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을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서울에 여러분들 4.15 총선 당시에 6.7%만큼 여러분들 유, 유령 사전투표 다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그래서 국힘이 여러분들 실제로 17석을 얻었는데 8석을 여러분들 얻은 것으로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표를, 몇 석을 여러분들 얻은, 9석을 빼앗긴 겁니다. 17석을 원래 얻은 겁니다. 그럼 어디서 다 얻었나?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이 이름들 사전투표 조작으로 뺏긴 데가 중구, 성동구, 얼, 용산구, 광진구 오세훈입니다. 이 지상욱. 응? 이런데서 이런들다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가 이런들 표를 빼앗긴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이제 보면 영등포구, 얼, 박용찬 의원이죠. 후보. 서초갑, 서초울, 강남구. 예, 강동구 갑도 여러분들 이긴 겁니다. 예. 예. 그 다음 아마 여기 누구죠? 예, 그게 노원병, 노원구 병, 노원구 병도 여러분들 이긴 걸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예측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여러분들 만일 이번에 총선을 만지게 되면 46대3인 겁니다. 46대3. 4.15 총선 수준으로 만지면 45대4네요. 예측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예측도 왜가능한거 하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이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단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망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다 선거를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음? 예. 그렇게 해서 뭐, 작업들을 다 하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사이로 종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얼마나 집어 넣을까? 그게 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무슨 총선 판세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이번에는 얼마나 집어 넣을까?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사 기준으로 25%, 4표당 1표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6.7%를 유령사전투표사를 만들어가지고 집어 넣어 준 거죠. 집어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집어 넣어 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아, 그렇게 <laughs> 방송 시작부터 좀 너무나, 예, 이제 오늘 방송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 서울시장 역대 선거 결과가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 서울시장 역대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점령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 따라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사전투표제도들이 다 완성이 됩니다. 종합선거인 명부,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 없이 사전투표를 치르게 하고, 사전투표를 4박 5일 전에 양일간 실시하게 하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여러분들 인쇄날인으로 가름하고, 이런 것이 채누리당하고 여러분들 한나라당 하에서 김우성 당 대표 하에서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다시 운전에 들어갑니다. 제도는 20 2015년에 완전히 완성이 되지만 2014년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2014년 선거 이전인 2012년도 그때는 사전 투표제도가 없으니까. 국내 부재자 투표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를 손을 댄게 2012년에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2014년 선거를 다 손을 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작은 규모지만 2014년부터 손을 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허역사가 이제 10년이 된 겁니다. 10년 동안 치러진 거의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다 표를 집어 넣은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4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는 좀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열 장당 한 장. 여러분들, 이게 오늘 여러분 결과 종합입니다. 서울시장 역대 선거 결과 분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결과인 겁니다. 2014년 서울시장 정몽준 후보하고 박원순 후보가 붙었을 때부터 예, 사전 투표 득표 수 조작이 가동이 됩니다. 1.14% 예, 투입된 위조 투표지는 1,566표. 투입 방법은 사전 투표장을 방문한 투표자 10명당 한 표를 예, 더블 당 후보와 함께 집어 넣어준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덕표수 가운데 10분의, 11분의 10은 진짜고 11분의 1은 가짜인 겁니다. 이렇게 이름도 다 선거를 만진 겁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선거인수기인으로 5.35%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 5,571표를 얻은 다음에 전산프로그램으로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진짜 투표지 두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박원순 후보가 성추행사건으로 물러난 2021년도 보궐선거는 박영선 후보가 출마했지만 폐색이 아주 짙었습니다. 도저히 당선될 수가 없는 그런 선거였는데도 손을 댄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4.89%, 646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서울의 425개 동에서 당일 투표는 오세훈 후보가 압승을 했는데 90몇% 이상인데 사전투표에서는 425개 동에서 절반 정도를 박영순 후보가 이기는 겁니다. 토를 집어넣어 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조작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실시됐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를 한 겁니다. 2022년 또 요리를 전국 동시 지방 선거는 대부분 조작값이 현하게낮습니다 대통령을 눈치를 본 거죠. 윤 대통령이 <놀람>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의지만 있었으면 지금 정도는 선거제도가 상당히 여러분들 편편한 운동장에 치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윤 대통령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은 이 비난을 세세 손수나마 들을 겁니다. 예. 저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 좀 처근하게 여깁니다만은 그뭐 동감내기로서 남자로서 시민으로서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게 왜 발각이 됐느냐. 여러분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당하게 올린 중앙선거관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건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다. 본인들은 발각이 안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가방끈이 내보다는 좀 짧을 테니까 그냥 선거 조작해 가지고 발표하고 나면 끝이지. 어느 뭡니까? 가재, 개, 붕어 이런들 똥개가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자기들이 한 짓거리를 다 발견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좀 돌려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승관이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선거 데이터에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작을 한 사람들은 이게 발각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대한 숫자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냐 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예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뭡니까? 그 안에 숨어 있는 서울시장 선거의 후보별 특별수를 제조 생산하는 공장, 전산 프로그램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가지러 시뮬레이션 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순관이가 만든 데이터를 복원 복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정리가 된 거잖습니까? 이렇게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완전히 국민들을 뭡니까? 졸로 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다 만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유일하게 이름 손을 안댄 거는 선거인 투표. 선거인 투표는 여러분들 당일 투표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것만 빼고, 전부 다 거소, 관외, 청운효자동 관내, 사직동 관내가 전부가 다이 숫자가 만들어진 숫자인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작업을 다한 겁니다. 그 이름도 여러분들 하나씩 이름들 여러분들 강론을안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정몽준대 박원순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에서만 여러분 얼마를 훔쳤는고 하니까. 1566표를 집어 넣은 겁니다. 집어 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10명당 한 장을 집어 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운전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시작한 겁니다. 2014년이 바로 본격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시작된 행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2014년이 아마 채누리당이나 이런 데가 여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완전히 좌익들한테 포획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1566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지는 보시면은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신 분은 11.41%인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12.55%로 부풀린 다음에 1.34%를 부풀려 가지고 예. 1.14%, 1.1%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투표지 1566표를 만든 다음에 10장당 한 장씩을 투입한 겁니다. 예, 새정치 민주연합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죠. 이, 이 보시게 되면 실제로 예, 박원순 후보는 사전투표에 59%를 얻었는데 아마 그게 아니고 55%를 얻었는데 59% 얻은 것으로 이렇게 뻥튀기를한 겁니다. 한쪽의 표를 몰아주니까 정몽준 후보는 실제로 사전 투표 독표율이 43% 얻었는데 39%를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뭔 관위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직시를 해야, 그래야 선거 문제를 구할 수가 있는데, 다 은폐 대열에 들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 0 1 8년도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해가지고 조작을 좀 많이 한 거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예, 5,5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을 많이 한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을 집어 넣은 거죠. 5,571표는 관내 사전투표를 3,921표를 집어 넣고 관내 사전투표를 1,650표를 집어 넣은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5,571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실제로 16.26%인데 여러분들 21.61%로 뻥튀게 해 가지고 5.35%를 부풀린 겁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인데 다 만들어진 자료인 겁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이값을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박원순 플러스 11% 김문수 마이너스 7%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지난 10년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두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이 대결했던 거고, 도저히 박영선은 그때 될 수가 없는 분위기였죠. 왜냐면, 이, 이 보궐선거는 박원순 후보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가 지금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조작을 합니다. 매 표를 집어넣고 하니까 꽤 많이 집어넣습니다. 6,466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 투표 의 유령 사전 투표 자수를 5,472 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작 값 기준으로 20%입니다. 실제 자기가 받았던 것 중에서 다섯 표 가운데 한 표가 조작을 한 거죠. 사전 투표장을 방문한 네 사람 당한 표를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걸 위해가 사전 투표를 얼마나 부풀리는 거하니까 4.89%. 실제 사전 투표 자수를 국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그냥 본인들이 그냥 기분 나는 대로 그냥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판세 분석이고 나발이고 여론 자산 나발이고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 사람이 그냥 선거기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번에는 4장당 한장 집어넣자 이번에는 2장당 한장 집어넣자 4.15 총선처럼 3장당 한장 집어넣자 이렇게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판세고 뭐고 뭐 필요 없는 겁니다. 숫자는 다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에 가든 당일투표에 다든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를 다 만들면 되니까 <laughs> 어차피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명 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발표해버리면 이번 선거는 날씨가 안 좋아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 어, 이번에는 많이 조작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laughs> 그 사람들 이렇게 뭐 발각돼도 걱정 안할 겁니다. 왜 그런 거아니까 우리 너어탓지 못한다. 우리가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두 장당 한 장을 쑤셔 넣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 하나 그냥 찍하지 못하고 뭡니까. 혁신위원회 가동해가지고 의사 정원학대가 이런 국민들 눈돌이기 바쁘니까 완전히 그냥 뭡니까. 그냥 졸리 아니고 그냥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laughs> 여기 홍준서님께서 33%를 조작한다는 이야기는 조작값 기준으로 33%,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3%란 것은 17.5%를 빼앗고 17.5%를 더해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인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은 두 장당 한 장을 빼서 3분의 1은 진짜고 3분의 1은 가짜입니다. 더블당 후보의 득표수를 보시게 되면 그 정도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3%. 33% 정도 그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한7.5% 이상 조작하는 걸 뜻하죠. 그렇게 되면 서울은 예 그냥 전패하고 강남에서도 이제 강 6석을 다 차지 못합니다. 경기도는 전패하고 한두석 정도 차지할 거고 인천은 제로인 것. 그게 이런 예상이 가능한 건데 왜 숫자를 가지고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예.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가만히 계시죠. 예. 이거는 2022년 민 2021년. 예. 이게 종로구 예.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대통령이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했습니다 3878표만 집어넣고 예. 사전 투표장에 7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위조 투표를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한 거죠. 예, 사전 투표율은 실제는 21.01%인데 24.01%로 조금 이동했습니다. 2.99%. 예. 그렇게 조작해 가지고 가장 눈치를 많이 본 선거가 윤 대통령 등장하고 처음 선거 이렇게 딱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2014년부터 모든 공직성을 다 만져온 겁니다. 이 선관위의 인적 쇄신이 없이는, 뭐, 이 나라는 그냥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수 있는. 자, 여러분들, 오늘 어,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예.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보시지만 굉장히 이렇게 참이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가 결코 알수 없었던 것이고 이제 이것이 제이 전번에 했던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모든 공직 선거를 다 이렇게 만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